한국의 보수 측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예, 합리적인 예.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고 정치를 못한다 그래서 잘 바뀌는 게 아니고 아하. 그 비합리적으로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심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주 얘기해도 공포라든가 이런 공포. 거 아니면 위권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해야 이게 깨지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져서 남북 간의 화해와 통일의 분위기가 생긴다든가 아.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정말 탄핵 일보 직전에 간다든가 아 그럴 때는 떨어지는데 그럴 때는 이제 깨져요. 네네. 그 전까지 잘 안 깨집니다. 아. 2에서 30% 정도는. 아 그렇군요. 네.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분단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네. 그래서 38선 네. 딱 38% 나온다 쟤네들은.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가장 중요한 건 공포기 때문에 공포. 어쨌든 분단이 초래한 네네. 비합리적 보수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사실상 이번에 재보궐에서도 그 정도 표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지를 얻었단 말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아무튼 김태우 쪽이 39%가 얻었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39%, 38%, 40% 이 정도는 약간 좀 굉장히 공고해 보이는데. 아, 그 정도까지 안 가고, 제가 볼 때 한 30% 많아야. 30%. 네, 그 정도로 네, 봅니다. 네. 그 선거 때는 어쨌든 네, 네. 투표한 사람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전체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전체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총 동원해서 열심히 찍으면 예. 한 39% 정도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대로 떨어진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그만큼 그 지지가 빠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쟤네들 안에서도 뭔가 좀 동요가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네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공포를 완화시켜요, 이런 게. 아. 야, 윤석열 이제 망하겠는데? 아, 그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네. 아니, 개판 친구는 훨씬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오염수랄지. 뭐, 네. 개판 친구 많았는데,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그런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기각되고, 막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이번 주에 떨어졌을까? 예. 아,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죠. 힘의 관계에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공포가 사라졌다. 공포가 완화되는 거죠. 완화됐다, 완화됐다. 사라지. 그러면 떨어져요. 보수층이 이탈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보수를 붙잡고 있는, 보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공포의 공포예요. 공포. 그러니까 그게 약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든가. 분단 공포. 분단 공포가 와야 되든가. 네. 아니면, 야당이나 국민들이 싸움을 엄청 잘해가지고 정권이 흔들흔들한 것처럼 보여야 이탈하죠. 국민들 그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는 네. 너 데모하더라도 혹시 그 앞에서 서지 말고 중간에만 서라. 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맞습니다. 하는데 뭐 혹은 뭐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죠.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봤자 또 좀 있으면 군대가 나서 싹 쓸어버리면 다 죽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직은 네. 내가 자세를 바꿀 때가 아니야, 입장을. 독재 공포. 네, 그럴 수 있다. 학살 공포. 네. 아, 그렇군요. 그 옛날에 그래서 박근혜 탄핵 집회 때 예, 예. 보수가 나와서 그걸 들더라고, 플랜카드. 군대여 일어나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군대여 일어나라 있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아.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해봤자 군대가 나와서 한번 싹 쓸면서 아. 빨갱이 사냥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 차례 경험했던 거죠, 그걸. 제 유튜브 네.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두환 장군이 그립다고. 돌아서면, 만약에 군대 나오면 자기도 죽잖아요. 네. 따라서 절대 돌아설 수 없죠. 아. 니네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공포가. 아, 안 된다, 이거죠. 아. 그게 와야 되려면 진짜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박근혜 네네. 탄핵 전야. 네네. 그때 20%까지 내려갑니다. 그때는 훨씬 내려갔죠. 더 떨어졌어요. 완전히 뭐 10%대였던가. 뭐. 그게 왜 공포. 네. 공포가 이제 완화되니까. 완화되니까. 야, 그랬는데 그때도 선생님. 네. 그리고 대선을 치렀는데도. 네. 그때도 그때 누구였죠? 무슨 놈이? 후보가 누구지 그때? 홍준표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가 나왔더라? 근데 그때도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어요. 많이 얻었죠. 그러니까 박근혜는 떨어졌는데 네네네. 그때도 거의 한 30% 넘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야, 정말 이 분단 콘크리트 지지율이군요. 네네. 어. 그래 대선전도 치열한 싸움판으로 가야 돼요. 국민 항쟁 속에서 치러야 돼요. 아. 그래야 이쪽이 유리하죠.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완전히 공포를 눌러버리는. 공포를 제압하는. 공포를 약화시키는. 승리적 분위기로. 그렇죠. 어. 그래서 노무현 같은 분이 등장했을 때 네네. 아주 강력하게 그 색깔 공격에 맞받아치면서 그랬죠, 그랬죠. 공격을 하잖아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50대가 반 이상이 이탈했잖아요. 아. 원래 그때는 50대는 보수의 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투표 결과를 의외로 봤죠. 50대가 왜 반 이상 노무현을 찍었지? 어허.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세게 밀고 나가니까 공포가 약해지면서 찍는 거죠. 그게 나이가 젊을수록 빠르죠. 반응이.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런 시원한 사이다의 맛, 강력한 네. 맛 이런 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대승 뭐 이런 거. 대승 이런 거 압도적인 승리. 네. 근데 오히려 이걸 막 이제 윤석열이 막 밀어붙이니까. 맞습니다. 저놈은 이제 완전 나쁜 놈이고. 네. 뭔가 우리 민주 진영에서 좀 강력하게 좀 밀어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건. 그 공격이 계속 가야 네네.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다음 말입니다. 총선까지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